안녕하세요. 말로만 쟁이 이재인입니다.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제가 다치기 전에는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없었는데, 정말 이 시간에 대해서 초반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. 정말 제가 이 미칠 뻔했던 상황은 지하철 타러 갈때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. 계단으로 내려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? 내려가서 그냥 전철 타면 되고, 뭐 힘들면은 엘리베이터 잠깐 타서 내려가고, 그 다음 또 계단 이용하면 되고. 그렇게 편했던 게, 이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시간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. 엘리베이터가 하나를 타면 아래까지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, 하나 타고 지하 1층 가고, 또 갈아타서 지하 2층 가고, 또 갈아타서 지하 3층 가고,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한 번이 아니고요. 종종 있는 일입니다. 제가 지하 3층에서 내렸는데, 여기서 1층으로 올라가려면은 지하 2층까지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간 다음에 지하 2층에서 다시 지하 1층으로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지하 2층이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지하 1층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이 많이 타면 탈 수가 없어요. 또 지하 3층에서 올라오는 거를 타려고 하면은 이것도 사람이 많이 타면은 또탈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낮에 지하철 타다 보면은 이 노인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가지고 타십니다. 그러면은 제가 탈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버려요. 지하 1층에서 사람 많이 타면은 내려오는 거 못하죠. 지하 3층에서 또 사람 많이 타면은 올라가는 거또 못하죠. 이게 반복되다가 사람이 조금 줄었다 싶으면은 다음 열차가 또 들어옵니다. 그러면 사람이 또 많아져요. 그러면은 중간에 껴가지고 또 못하는 거예요.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. 걸어서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갈 거를 타지를 못하니까 계속 찡겨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. 이게 정말 답답하고요.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시간 낭비하는데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내려가는 걸 타죠? 그러면은 아래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. 왜 내리지도 않을 거면서 중간에 타가지고 우리들도 못하게 하냐고. 그분들이 손가락질하고 입으로 욕하는 걸 들으면은 정말 참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. 그냥 저도 답답하니까 오래 기다려서 그렇게 탄 건데,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데, 올라가는 내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. 왜 중간에 타가지고 사람들 못하게 하는지, 부피도 커가지고 왜 타는데 불편하게 만드는지, 이런 말들을 계속 하세요. 정말 참기가 좀 힘들죠. 최장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때가 있어요. 와, 거기에 이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성격상 정말 이 시간 낭비하는 시간 때문에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적응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합시다. 안녕.